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네. 얼마 전에 FX3하고 FX30, 네, 버전 6.0으로 업그레이드,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죠. 네, 뭐 중간에 뭐 자꾸 꺼지는 이슈가 있다고 해서 잠깐 딜레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다시 열려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셔터 앵글 들어간 것도 물론 굉장히 반길 일이지만, 정말 제가 원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뭐냐면, 폰을 USB-C로 카메라와 연결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 네, 물론 이제 무선, 요즘에 이제 무선으로 많이 하니까 무선이 더 좋지 않냐 하시는데, 이렇게 유선으로 USB-C를 연결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아이폰 이외에 아이패드도 가능하죠. LCD로 보는 것과 폰으로 보는 것의 딜레이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한번 보세요. 보셨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선 HDMI하고 거의 흡사해져요. 기존의 무선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무선은 아무래도 딜레이가 있는데, 네, 이렇게 USB-C로 간단하게 카메라와 폰을 연결해서 모니터링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MNC 어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MNC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리모트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써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프레임 드랍 당연히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무선을 쓰기보다는 USB-C로 이렇게 연결해서 디지털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결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MNC 어플 열어주시고요. 요게 뭐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와이파이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USB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카메라에서는 들어가셔서 설정으로 가서 쭉 내렸다 보면 USB 옵션 있죠? 네, 여기서 연결 모드가 아마 뭐 대용량 저장 장치나 연결될 때 선택이 되어 있었을 텐데, 요걸 원격 촬영으로 바꿔주십니다. 네, 요렇게 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이렇게 USB 옵션이 떠요. 그 FX3 연결됐죠. 네, 이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네, 포커스를 폰에서 바로 바꿔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FX3하고 FX30 폰과 USB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니터링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